네, 한강 벨트에 따라서 한강 지역들 민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강 민심. 자, 보트가 한강 벨트 지역구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서울 광진 갑입니다. 민주당 이정원 후보 54.1% 예측 1위, 예측 2위는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입니다. 한강을 따라 좀 더 달려볼까요? 서울 광진 을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당 구민정 후보,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 경합 예측됐습니다. 자, 한강을 가로질러서 다음으로 도착한 한강 벨트 지역은 서울 중구 성동 갑입니다.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55.6%로 예측 1위입니다. 보트가 계속해서 시원하게 물살을 가릅니다. 서울 중구 성동 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 경합 예측됐습니다. 자, 이번에 보트가 도착한 지역구 서울 동작 갑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후보와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자, 이제 속도를 더 높여서 부지런히 달려가 볼까요? 서울 동작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류상영,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경합. 자, 이어서 확인해 볼 지역구 어딜까요? 서울 용산입니다. 민주당 강태웅,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한강을 따라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 갑, 민주당 최현일 후보 57.6%로 예측 1위. 자, 이번에 확인해 볼 지역구 서울 영등포 을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후보와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가 오차 범위 내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보트가 도착한 다음 한강 벨트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 마포 갑입니다. 민주당 이지은 후보 52.9%로 예측 1위. 자, 계속해서 확인해 볼 지역구는 마포 을입니다. 예측 1위는 민주당 정청래 후보 50.6%입니다. 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한강 벨트 출구조사 결과 확인하시죠. 총 11개 지역 중 더불어민주당 5곳에서 예측 1위, 6곳은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한강 관세에 이어서 이번에 낙동강 따라서 낙동강 벨트의 민심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동강 민심. 자, 이번에 보트가 낙동강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55.1%로 예측 1위입니다. 네, 보트가 수변위를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경남 양산 을에 도착했는데요. 김두관 후보, 김태후 후보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낙동강 따라서 확인해 볼 지역구는 경남 김해 갑입니다. 민주당 민홍철 후보가 54.5%로 예측 1위,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는 45.5%로 예측 2위입니다. 네, 보트를 타고 다리 아래를 지나갔는데요. 경남 김해 을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당 김정호 예측 1위. 낙동강 따라서 다음으로 확인해 볼 지역구는 부산 북구 갑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4.2%, 전 부산시장 출신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는 44.7%, 예측 2위입니다. 자, 이제 속도를 더 높여서 부지런히 달려가 볼까요? 부산 북구 을입니다. 민주당 정명희,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 경합. 낙동강 따라 확인한 지역구 판세입니다. 부산 강서입니다. 민주당 변성환 후보와 국민의힘 김도우 후보 오차범위 내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네, 부산 경남의 승부처 낙동강을 달리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 경합 예측됐습니다. 자, 다음 낙동강 벨트는요. 부산 사하 갑입니다. 민주당 최인호 후보와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가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네, 다음 낙동강 벨트 마지막 장소에 보트가 도착했습니다. 부산 사하 을이고요.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 56.5%로 예측 1위. 자, 낙동강 벨트 판세 종합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곳에서 예측 1위고요. 국민의힘은 2곳에서 예측 1위. 경합 지역은 5곳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